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포스터가 서울대 캠퍼스 곳곳에 붙었는데 누군가 이걸 훼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알고 보니 이스라엘 국적의 이 대학 음대 교수가 벌인 일이었습니다.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2월 초 서울대 관악 캠퍼스 게시판 앞입니다.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성이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. Game over. You and your laws. You're an idiot and you're a child. Please Did you say idiot?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멈추라는 포스터를 붙이려는 학생과 실랑이를 벌인 겁니다. 그런데 며칠 뒤 이 포스터가 훼손됐습니다. 흰색 스프레이로 포스터가 훼손된 걸 발견을 했고 좀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판단을 해서 경찰이 확보한 CCTV엔 헬멧 쓴 남성이 포스터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장면이 잡힌 걸로 알려졌습니다. 그런데 잡고 보니 며칠 전 실랑이를 벌였던 그 남성이었습니다.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스라엘 국적의 피아니스트이자 현직 서울대 음대 교수이기도 합니다. 경찰은 지난 15일 해당 교수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. 한 학생이 붙인 게시물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훼손하고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사람이 대학 강단에 설 자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팔레스타인 학생은 더 충격이 컸습니다. Silencing the people who are organizing the protests and organizing these pro-Palestinian events, it did feel like an attack. 해당 교수는 할 말이 없다고 했고 학교는 수사 결과를 보겠다고 했습니다. JTBC 한민정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